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뭘까요? 혹시 철근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양철통, 다쓴 페인트통입니다. 양철통을 철근처럼 넣어놓은 아파트,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철통 아파트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서 다행인가요?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직 완공 전이라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조사를 한 결과 설계부터 감리와 시공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졌고요. 시공할 때라도 이걸 바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실한 설계보다도 더 철근을 빼먹었습니다. 이런 시공상의 문제는 감리 회사가 잡아내야 하는데 전혀 못 잡았죠. 설계와 시공, 감리 어느 하나만 제대로 됐어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3자가 모두 완벽한 호흡 아래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안전치를 200%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원래 절대 부서지면 안 되는 거예요. 3개가 동시에 3위 일체가 될 때 설계도 개판, 시공도 개판, 재료가 개판 3개가 될 때 부서진 거예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여러분, 이에 대해 전관특혜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와 감리업체가 모두 발주처인 LH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호흡이 잘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이 사고는 발주처인 LH나 건설사인 GS건설이 발표해서 알려진 게 아닙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인근 고층 아파트 주민이 공사장 무너졌다고 언론사에 제보해 알려졌죠. 작년 1월 광주 화정동의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난 거 기억하시죠? 이때 6명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관계자 상당수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에 놀란 사람들은 아유 이젠 철근 빼돌리기 같은 건 안 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불과 1년 3개월 만에 또 무너졌죠. 검단 사고 현장은 작년 7월에 콘크리트 타설했으니 광주에서 사고가 난 지 6개월 만에 검단에서 또 부실 시공을 한 셈이죠. 최근 배수가 안 돼 난리가 난 강남 고가 아파트나 철근이 삐져나온 아파트 등을 조롱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부실 시공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철근이 잘 붙어있도록 잘 묶어줘야 하는데 이게 품이 많이 들다 보니 현장에서는 대충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철근 100% 결속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장 철근공들은 돈은 많이 안 주면서 일을 그리 시키면 못한다 이렇게 버텼고 결국 50%만 묶는 걸로 타협했다. 그 뒤로 이 관행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바닥에 몰려들면서 철근 결속은 결국 개판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공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근로자들에게 그만큼 돈을 더 주어야 하고 이는 곧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텐데 그럼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안 살 것이고 건설사들은 그 돈에는 못 짓는다 하겠죠. 결국 아파트 부족해져서 다시 집값 상승할 것이고요. 이리 되면 그 공사비가 비싼 게 아니구나 하면서 공사비를 더 주고라도 지으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 어느 시점에서도 건설사들은 남겨 먹으려 할 것이라서 공사비 올려주면 안전하게 짓겠지 하는 기대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렵습니까?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1번이면 공사 중인 인부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고요. 2번이면 입주민들까지 다 죽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조합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사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야 하나요? 게다가 완공 후에는 부실시공 조짐이 나타나도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죠. 건설사들도 이걸 알고 준공 전에만 안 무너지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입주자도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악순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지어진 그때부터 소급해가지고 10년 전이라든 5년 전이라든 그때 지어진 거는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제3의 검사기관에서 자기네 회사의 자체 검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의무화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비용으로 다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정밀검사를 이제 비파괴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철근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정부마저도 대충 넘어간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